안녕하십니까. 한국 위기관리연구소 이사장 도일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등교육의 최고 본산인 이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5회 전국대학생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우수논문 발표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국정에 대단히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회 국방위원장 황진아 위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발표를 후원해 주신 국방부에서 국방부 개혁 추진 실장이신 김용식 장군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 발표를 위해서 이처럼 훌륭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최경희 총장님과 이 행사를 공동 주관하는 이화여대 통일학 연구원장 조동호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인 여러분, 특별히 대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대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또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차원에서 특히 내년이면 분단 70주년을 맞게 될 한반도 차원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동적인 시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양한 분쟁과 테러 그리고 경제적 무한 경쟁의 파도가 세계 문제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서는 세계 2대 강국을 꿈꾸는 중국의 급격한 세력 확장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일본의 대응이 고차원의 방정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변수가 지역적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개혁, 개방을 완강히 거부한 채 시대착오적인 왕조 세습 통치와 극심한 인권유린 그리고 처참한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적과 통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핵무장과 온갖 도발을 자행하여 이 땅에 늘 화약과 같은 긴장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장차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대학생 여러분들이 나라 사랑의 뜨거운 열정과 꿈을 갖고 안보와 국방 통일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그 대안을 함께 토론하는 오늘의 이 토론회는 참으로 믿음직스러우며 평생을 눈에 곰담았던 노병의 한 사람으로서 커다란 보람과 흥미를 느낍니다. 젊은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조국의 미래입니다. 특히 오늘의 이 발표회가 작은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대한민국 안보의 여군으로 성장하셔서 우리 시대의 통일조국을 세계 인류의 선진국으로 거듭나게 우리 만드시죠. 우리가 결코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역이었음을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기억하도록 우리 다같이 만드시죠. 대학생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하면서 이사장으로서 따뜻한 격려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